바다와 도시가 만나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부산.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압축판으로 굴곡의 역사를 써내려온 도시. 치열한 삶의 기록이 나이테처럼 새겨진 곳. 격동의 세월을 딛고 위기 때마다 일어선 부산. 2015년 부산의 오늘을 만나봅니다. 2015년은 광복 70년을 맞는 해인데요. KBS 부산 총국에서는 부산의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습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역사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맞선 곳. 도시와 인간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해온 부산. 그래서 하늘에서 본 부산이 더 특별한지 모릅니다. 광복 70년, 하늘은 부산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영도 남동쪽 끝에 자리한 태종대, 부산을 대표하는 명승지입니다. 울창한 숲과 해안 절벽이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루면서 장엄한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이곳에 반한 신라 태종무열왕이 활쏘기를 즐긴 곳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태종대. 깎아 세운 듯한 바위 위에는 왜구에 끌려간 남편을 기다리다 돌로 변한 여인의 전설 망부석이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유인 등대가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2004년 새로운 시설물로 교체되기 전까지 100여 년간 부산항의 길목을 밝혀왔습니다. 태종대는 1969년까지 군사시설로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됐는데요. 이후 4.3km의 순환 도로를 개설하면서 유원지로 개장하게 됩니다. 영도는 삼국시대부터 군마를 길러낸 곳입니다.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말을 길러낸다 해서 절영도라 불렸죠. 부산 남서쪽의 자리에 내륙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 앞바다는 부산항에 정박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박들의 해상 주차장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부산항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항이자 물동량 세계 6위의 부산항은 항구도시 부산이라는 이름을 선사했습니다. 개발의 틈바구니 속에 옛 풍경을 간직한 수산업 1번지 남항입니다. 제1부두에 자리한 국제여객터미널.
100여 년 전 이곳은 부산의 관문이었습니다. 1876년 개항 이후 수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부산은 근대의 금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일제는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있던 중구 일대를 부산의 중심으로 부상시켰습니다. 부산항의 얼굴, 북항. 개항 이후 최대 프로젝트라는 북항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총 사업비 8조 5천억 원, 10년간의 대공사를 거쳐 2019년 부산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태어날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부산을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은 일본이 공을 들인 것은 부두공사였습니다. 작은 어촌이었던 부산포를 근대식 항구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사를 이어갑니다. 일제의 영역과 조선의 비극이 교차했던 부산항. 한편으로는 근대 도시 부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대 도시 부산을 탄생시킨 역사적 공간을 꼽으라면 용두산 공원이 있습니다. 부산항이 한눈에 펼쳐지는 용두산 공원. 오랜 세월 부산의 시대상을 담는 상징적 공간이었는데요. 일제강점기 이곳에 식민지 도시의 상징 신사가 자리했습니다. 1945년 항공사진을 보면 신사의 위치가 부산타워 앞쪽 광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선 일체를 통한 일제의 지배 야욕, 그것을 실현시켜줄 신사를 짓기에 용두산 공원은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일제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조성한 도시에는 지배 야욕의 흔적이 또 남아있습니다. 서구에 자리한 부산교도소는 큰 대자의 건물 형태를 띠고요. 1925년 진주에서 부산으로 옮겨온 경상남도 도청은 날일자. 1936년 용미산 자리에 세워진 부산부청은 본자와 흡사합니다. 침략자의 발톱을 드러내며 도심에 새겨진 대일본. 그 중심에 용두산 공원이 있었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이곳은 시대상을 가장 잘 드러낸 장소였습니다. 신사가 없어지고 용두산 공원을 지켜온 것은 충무궁 동상입니다. 역시 부산시 용두산에서는 이 충무궁의 동상과 1955년 이승만 정권 시절 충무궁 동상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반일 호국의 상징인 충무궁 이순신을 이승만 이미지에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애국심을 후세 길이길이 전승할 것입니다. 시대가 원하던 이념을 담아냈던 용두산 공원. 이곳이 부산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도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이자 도계교인 영도대교. 부산 사람들에겐 영도딸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데요.
1934년 영도다리 개통식이 열린 날, 이곳을 건너간 사람은 5만 명. 당시 부산 인구의 3분의 1이 영도다리를 건넌 셈입니다. 영도다리가 유명세를 탄 것은 한국전쟁 때였는데요. 전쟁통에 흩어진 가족들이 이곳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많은 피란민들이 모여들었고 점집도 성행하게 됐죠. 2013년 11월 27일 영도다리 복원식이 열렸습니다. 교통량 증가로 1966년 중단된 도계 기능이 47년 만에 재개된 것이죠. 한국전쟁의 애환이 스며있는 영도다리는 추억의 장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산 중턱부터 빼곡히 메운 부산의 산동네. 삶에 대한 애착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곳입니다. 2014년 산동네 재생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세계 대도시 연합이 주최한 메트로폴리스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세계적인 도시 재생 모델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한때는 부산의 미관을 해치는 골칫거리였던 산동네. 하지만 이곳의 독특한 풍경에 매료된 사람들이 늘면서 그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산동네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란민들이 부산에 몰리면서부터인데요. 이미 턱없이 부족한 땅덩어리는 피란민들을 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구하기 쉬운 재료로 뚝딱 지어내던 집들이 모여 산동네의 원형을 이루었죠. 한국전쟁은 부산의 도시 형태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산동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산복도로가 만들어지면서부터인데요. 1964년 길이 1.8km, 영주동과 초량동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복도로가 건설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희생당한 원주민들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산동네는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굴곡진 삶이 녹아있는 곳입니다. 피란민들의 억척스런 삶의 모습이 이어진 곳은 국제시장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국제시장은 형태가 독특한데요. 보통의 시장과는 달리 직사각형 형태의 네모 반듯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1940년대 일제가 미군의 폭격에 대비해 대대적인 소개 작업을 벌인 이 공터가 국제시장 자리입니다. 일제의 패망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던 일본인들이 보따리째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도떼기 시장으로 불렸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옷가지를 들고 파는 여인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내온 군수품을 치마 속에 감추고 임신부 행세를 하며 내다 팔았습니다. 깡통 음식, 군복, 양담배 등 군수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시절, 도덕적인 것은 문제되지 않았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억척스러움이 지금의 국제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시장과 더불어 피란민들의 억척스러운 생활사가 녹아있는 것이 자갈치 시장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부산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죠. 자갈치 시장 하면 자갈치 아줌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인들이 고무대에 하나씩 들고 나와 생선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일바지를 입은 아줌매들 모습에서 억척스러움의 대명사 자갈치 아줌매의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푸른 바다를 옮겨놓은 듯 펄떡 뛰는 생명력의 상징 자갈치 시장은 부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부산의 중심은 이동합니다. 근대 도시의 출발을 알렸던 구도심을 지나 동천을 중심으로 한 서면 일대에서 부산 경제의 꽃을 피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서면 일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일제가 남긴 적산을 인수해 원조 물자를 바탕으로 발빠르게 생필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제조업 전성시대를 맞으면서 신발, 섬유, 자동차 공장이 서면을 중심으로 들어섭니다. 이로써 1960년대 부산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오늘날 서면은 각종 상업시설과 금융,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부산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도로가 여러 방향으로 닿는 사통팔달의 교차로 덕분에 서면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죠. 1938년부터 4년간의 구획정리 과정에서 5개의 방사형 도로가 생겨납니다. 부산이 6개 구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지던 1957년 본격적으로 정비됐는데요. 서면이 부산 경제의 심장부였음을 알려주는 상징물이 있었습니다. 1963년 직할시 승격 기념으로 부산 기업인들이 기금을 모아 건립한 부산탑. 정상에는 5-6도 형상을 본떠 넣었고 상부는 부산의 머리 글자인 비읍 글자를 형상화했습니다. 자유의 횃불을 든 남녀 청동상을 설치해 부산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했죠. 이후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서 1981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서면 교차로에서 1km 떨어진 곳에 자리한 시민공원.
공원의 총 면적은 16만 평, 도심에서 보기 힘든 큰 규모의 평지공원입니다. 주한 미군 기지였던 하야리아 부대 땅이 반환되면서 2014년 5월 1일 시민공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기억의 기둥이라는 설치품은 부대 안에 있던 나무 전봇대 46개를 한 데 모아 만든 것입니다. 하사관 숙소였던 건물들은 문화예술촌으로 변신했죠. 시민공원의 시작은 경마장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중산층의 여가 욕구를 충족시켜줄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한국전쟁 이후엔 하야리아 부대가 들어섭니다. 부산항에서 들어온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야리아 부대는 부산 사람들에게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제강점기엔 일장기가, 한국전쟁 이후에는 성조기가 개항됐던 이곳이 100여 년 만에 부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부산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송도 해수욕장을 따라 길게 늘어선 빛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남항대교와 이어지면서 부드러운 선을 그립니다. 2012년 6월 꼭대기에 등명기를 설치한 부산타워. 밤에는 등대로 변신합니다. 부산 역사의 관문으로 한결같이 불을 밝히고 있는 부산항입니다. 옛 영광의 부활을 꿈꾸는 광복동 일대는 한층 화려해졌네요. 은은한 불빛이 다리를 감싸는 부산항 대교. 2014년 5월 22일 개통한 부산항 대교는 최첨단 LED 조명 2076개가 설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합니다. 빛의 사계라는 주제로 부산의 사계절 색상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부산 근 현대사의 흔적들이 한 점 한 점의 빛으로 수놓아진 부산입니다. 옛부터 부산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금정산. 주 능선을 따라 금정산을 울타리처럼 감싼 금정산성이 보입니다. 해발 801m의 고당봉을 정점으로 10개의 봉우리를 따라 축성됐는데요. 낙동강 하구와 동네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지리적인 요충지에 자리했습니다. 조선시대 외적 침입의 방어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곳이죠. 금정산성은 성곽 길이가 17km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성곽이 유실됐지만 1972년부터 꾸준한 복원 작업을 통해 옛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정산성 아래에 자리한 범어사.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불력의 힘으로 왜구를 막고자 창건한 호국 사찰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외적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는데요. 일제강점기 선찰대본산으로서 우리 불교를 지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범어사는 오랜 세월 국가적 차원의 비보사찰이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부산포의 주인자리를 내주기 전까지 애초 부산의 중심은 동네였습니다. 금정산에서 발원해 수영강으로 흘러드는 15km의 온천천. 온천천이 부드럽게 감싸는 자리에 동네 지역이 자리했는데요. 이곳에서 부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 복천동 고분군입니다. 6세기 이전 철기 가야 문화의 번성을 보여주는 부산의 대표적인 고분이죠. 네모난 울타리가 무덤이 있던 자리인데요. 지배 세력의 무덤을 통해 동네 지역이 가야 시대부터 부산의 뿌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 원형이었던 동네. 수백 년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베인 유적지가 동네 읍성입니다. 동네 읍성은 충혈사 뒷산에서 동네 향교 구릉지와 일부 시가지까지 산과 평지를 감싸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군사적인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성곽의 규모가 커졌는데요. 동네 부사 정원섭에 의해 둘레 3.8km로 확장 재건됐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는 1.4km의 작은 읍성이었는데요. 임난 초기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치열했던 그날의 흔적을 알 수 있는 동네부 순절도. 동네 읍성이 공격받을 때 도망갔던 경남 좌병사 이각이 보이고요. 수비가 약한 동북쪽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외적들.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을 선택한 동네부사 송상현의 애첩. 기와를 던지며 외적과 싸우는 여인들의 치열한 투쟁을 볼 수 있습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과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장렬한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침략의 길을 막아 조선을 지키고자 했던 동네 읍성의 기록. 부산의 뿌리를 지켜낸 기록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일제는 시가지 정비 명목으로 평지의 성벽을 모두 철거하는데요. 부산 사람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동네를 해체, 도시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거죠. 역사의 우여곡절 속에 다져진 도시 부산. 동네라는 뿌리가 뒷받침되었기에 지금의 부산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팽창은 다양한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상수원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부산의 허파라 불리는 회동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19만여 가구의 수돗물을 공급해왔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됐던 이곳은 45년 만인 2010년 1월 시민들에게 개방됐는데요. 도심 가까이 자리한 친수 공간으로 부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 바다는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입체적이고 굴곡진 해안선을 따라 기장군 임랑에서 해운대구 송정으로 이어지는 바닷길. 바다 이끼가 낀 갯바위와 손만 닿으면 잡힐 것 같은 푸른 바닷물이 운치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둥그스름한 모양의 대변항이 나타납니다. 옛 어항의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죠. 대변항은 우리나라 멸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멸치 산지입니다. 올봄 만선을 기대하는 멸치잡이 배들이 대변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변항 앞바다에선 제철 맞은 미역 수확이 한창인데요. 바다와 어민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습니다. 기장군 해안선 끝자락, 해운대구가 시작되는 지점에 초승달 모양의 송정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동해와 남해가 맞닿는 곳으로 수온이 따뜻하고 파도가 잦아 서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송정해수욕장에서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이어지는 길. 쌍둥이 등대가 있는 청사포가 보입니다. 이곳에선 5년 만에 풍어제가 열렸는데요. 20여 종이 굿이 펼쳐져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송정에서 미포로 이어지는 4.8km의 동해 남부선 폐선 구간. 동해안 기차 풍경 중 1, 2위를 다툴 만큼의 아름다운 곳인데요. 2014년 3월 철길 산책로로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동해 남부선이 둥글게 감싼 와우산 중턱에는 달맞이 고개가 자리했는데요. 이곳에서 보는 월출은 대한팔경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매년 천만 명 이상이 찾는 우리나라 최고의 휴양지 해운대. 신라시대의 석학 최치원이 이곳 풍경에 반해 해운대라 이름 지었는데요. 1900년대 초 해운대는 부산의 변방에 자리한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1930년대 해운대 온천이 개발되면서 골프장, 여관을 비롯한
다양한 위락시설이 들어섰는데요. 동해 남부선의 개통으로 해운대가 부산의 생활권에 들어오면서 해수욕장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해수욕장 남쪽 끝, 동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동백섬입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장으로 조성한 누리마루가 있습니다. 광안리와 해운대를 이은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죠. 한국의 맨하탄이라 불리는 해운대 마린시티. 화려한 외관을 가진 부산의 마철로입니다. 부산에 자리한 초고층 건물 중 절반 이상이 이곳에 밀집돼 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요트 경기장을 짓기 위한 수영만 매립이 마린시티의 시작이었는데요. 그 후 수영만은 천혜의 입지 조건으로 최고급 주거단지가 형성됩니다. 요트 경기장을 사이에 둔 마린시티 맞은편에는 완벽한 미래 도시라는 뜻의 센텀시티가 자리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정보통신, 영상,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첨단 산업단지죠. 2002년 월드컵 조 추첨식과 2014년 ITU 총회가 열린 펙스코. 영화도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영화의 전당은 센텀시티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40여 년 전만 해도 센텀시티에는 수영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1940년대 일제는 이곳에 있던 골프장을 허물고 군사 비행장을 만들었는데요. 한국전쟁 때는 유엔 공군 비행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1963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는데요. 급증하는 관광객과 수출 화물을 감당하지 못해 1976년 김해로 옮겨가게 됩니다. 불과 40년 사이 센텀시티는 부산의 최대 부가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옛것이 허물어진 자리에 금세 새것이 올라오는 도시의 개발 속도는 미래 도시 부산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부산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동안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우륵도. 보는 위치나 간만의 차이에 따라 섬이 다섯 개 혹은 여섯 개로 보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선박의 출입이 쉬운 지형적 조건 때문에 조선시대 일본 침략에 대응하는 전진기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물자 수탈을 위한 무역 기지였죠. 광복 이후 동포와의 재회를 희망하는 상징물로 대중가요 속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오륙도는 역사의 풍랑 속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지킨 부산의 파수꾼입니다.
56도에서 북항으로 향하는 길. 신선대 부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3단계 개발 사업에 의해 1991년 완공됐는데요. 개항 이후 1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산항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역항인 부산항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부산항 대교입니다. 남구에서 영도구까지 부산항을 관통하는 핵심 구간인데요. 해안순환 도로망을 연결하는 7개 교량 중 마지막 남은 교량이 개통된 것입니다. 꿈의 바닷길이라 불리는 해안순환도로. 총 사업비 5조 원, 20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거가대교에서 광안대교까지 52km에 이르는 교통, 물류 대동맥이 완성됐습니다. 부산과 경남 거제, 울산을 잇는 최단거리의 해안순환 도로망. 물류 비용 절감과 수송의 혁신으로 부산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제2의 개항이라 불리는 부산 신항. 기존 부산항의 화물 적체를 해소하고 급속히 성장한 중국 항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컨테이너 923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3위의 환적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벤처, 위락, 친수 기능의 배후 단지까지 완공되면 부산은 동북아 최대의 항구 도시로 우뚝 솟을 것입니다. 도시가 성장함에 있어 개발과 보존의 논리는 항상 부딪혀왔습니다. 낙동강은 오랜 세월 그 고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낙동강 일대는 본류와 여러 지류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도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부산 사람들은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꾸려갔습니다. 낙동강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이곳에서 잡은 고기와 재첩으로 자식들을 키워냈죠. 하지만 1980년대 중반 하구뚝 개발을 시작으로 낙동강은 상당 부분 옛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낙동강 인근의 가장 큰 사업이라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완공되는 2020년이 되면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힘을 싣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의 대형 사업들이 집중돼 있는데요. 이로써 낙동강은 또 한 번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을숙도 우리나라 최대의 삼각주인데요. 넓은 갯벌이 생성돼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머무는 장소가 됐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저녁 놀과 함께 펼쳐지는 을숙도의 풍경은 부산 사람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하는데요. 성장과 개발에 지친 도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지금, 낙동강은 개발과 보존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도시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부산 신앙,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받치는 부두의 불빛입니다. 역동적인 현장의 열기는 밤이 돼도 이어집니다. 해운대 마른 시티의 밤은 낮보다 한층 더 화려한데요. 밤마다 빛의 축제를 선보이며 부산의 야경 중 으뜸으로 꼽히는 광안대교, 2014년 새로운 조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전보다 색감이 다양해지면서 화려함과 우아함을 뽐냅니다. 바다와 어우러진 도시의 불빛, 부산이 가진 다양한 매력에 빛깔을 더합니다. 부산의 밤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고깃배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항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어선의 움직임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부산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부산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이뤄낸 기록과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상생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도시, 이것이 2015년 새롭게 써내려갈 부산의 모습입니다.